산소를 내뿜던 지구의 자연은 인류의 생존을 위한 도시 건설로 인해 그 표면적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는 막대한 이산탄소를 내뿜으며 이제는 인류 생존에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도시의 공간 중 자연 표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다세대 다가구 주택가를 발견하였습니다. 수익성을 위한 용적률과 분배율의 최대화로 녹지 공간의 자리는 줄어들었고 코로나로 인해 고립과 이산화탄소 배출은 가속화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주택가를 다니던 중 옥상 녹화에 대한 시퀀스를 보게 되었고 주택가에 녹지가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쓰이지 않는 옥상과 사이 공간을 통해 레고 블럭을 조립하듯 도시의 자연 표면적을 늘리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익성을 위한 최대 용적률과 건폐율을 통해서 건물들은 일정한 이격거리와 높이를 가지게 되었고 이를 옥상공간 통합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 3m의 가상 그리드를 통해서 건물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틀을 생성하고 입체적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다층 레벨의 그리드가 생성됩니다. 그리드 안에서 녹지 공간을 위한 그린 블럭을 레고 조립하듯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면 전체 공간의 그린 블럭으로 채워지고 공간들이 통합됩니다. 15cm 부재의 목재 그리드 박스를 통해 녹지, 동선, 쉼터 공간을 구현합니다. 그리드 박스를 통해서 꽃, 식재, 수생식물 등 다양한 자연 생태계를 구성합니다. 외부 이용객의 쉼터 공간과 입주민의 녹지 공간을 통해서 입주민 영역과 외부 이용객 영역을 분리 그리고 확보합니다. 태양광 덕트를 통해서 수직 동선 녹지에도 햇빛이 갈 수 있고 어두웠던 사이 공간이 밝아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각각의 층에서 녹지가 있는 쉼터 공간에도 제공되며 옥상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도시 주택가의 녹지 공간은 어파크로 인하여 채워지게 됩니다. 이는 도시 구조의 변화를 뜻하며 이산화탄소만을 배출시켰던 주택가가 산소를 배출하는 공간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옥상 공간의 활용은 일상생활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입주민들은 꽃을 키우고 농작물을 재배하고 수목을 심으며 자연스럽게 친환경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는 도시 전체에 해당됩니다. 삭막했던 주택가는 푸릇푸릇한 나무와 식물들로 뒤덮여 녹음이 가득한 공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이 공간은 더 이상 어둡고 방치되는 공간이 아닌 밝고 식물들이 가득한 공간이 되어 사람들을 옥상 공간으로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걷고 운동하는 산책로가 되어 부족했던 공공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며 그리드 공간의 덩굴과 식물들은 그늘을 만들어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쉼터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 쉼터 공간은 최대 3에서 4인이 머무를 수 있도록 계획되어 코로나 상황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산책로 등 입체적으로 공간을 구성하여 녹지와 사람 간, 사람과 사람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옥상의 많은 녹지들은 산소를 발생시키며 건물의 열 저장률을 낮추어 입주민들의 에너지 소비가 최소화될 것입니다. 어파크가 만들어낼 일상의 변화는 지구의 기후변화 극복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